안녕, 너 엉덩이가 귀엽구나. 아, 가져갈 걸? 자, 가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리풀 근린공원, 몽마르트 공원에 왔습니다. 이 공원에, 몽마르트 공원에 제가 가끔 오는데요. 여기엔 토끼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토끼들이 어디 철장에 갇혀서 지내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방목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토끼들을 보러 이 공원에 오게 되는데요. 토끼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토끼 안녕? 토끼야, 당근 먹자. 이거 먹을래? 당근? 넌 당근 좋아하니? 당근 먹어. 괜찮아. 당근 먹는 거야, 먹는 거. 이렇게 먹을 걸 주면은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먹을 걸 주면 잘 받아 먹습니다. 먹어 먹어. 먹음 하나 더 줄게. 괜찮아 괜찮아. 넌 당근을 좋아하는구나. 하나 더 줄게. 자. 속도 내서 먹는구나 이제. 맛있나 보네. 다 먹었구나. 그럼 잘 가. 안녕. 당근 먹을래? 넌 당근에 반응하네? 아, 가져갈 거야? 자, 가져가. 넣고 이건 넣고. 얘들아 안녕. 맛있게 먹어. 안녕. 이렇게 쫙 보시면은 도심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원이에요. 여기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버려진 토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끼들은 서초구에서 직접 그렇게 방생한 토끼들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키우다가 실증 나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려진 토끼들입니다. 이 버려진 토끼들이 한둘 모이게 됐고, 그래서 시에서 아예 그냥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토끼들이죠. 그리고 공원 구석구석을 보면은 이렇게 서초구에서 지어준 토끼집이 있습니다. 토끼집이 이렇게 서초구에서 직접 만들어준 토끼집이 있고요. 보시면 먹이가 이렇게 풍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야생토끼라면 알아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도록 뭐 그렇게 놔두겠지만 여기 있는 토끼들은 한번 사람 손을 탔던 버려진 토끼들이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아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아이들을 찾으러 가볼게요. 야, 당근. 여기. 넌 당근을 좋아하나 했구나. 잠시 토끼 ASMR 먹방을 들어볼게요. 하나 더 줄게. 이 아이는 만져도 가만히 있네요. 안녕, 너 엉덩이가 귀엽구나. 회사가 강남권에 있거나 아니면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토끼들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괜찮을 거예요. 너 당근 엄청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너 다 먹어. 자. 다 먹었어? 얘들아, 나 간다. 안녕? 이 토끼들이 버려졌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사실 동물을 끝까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기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키우고 싶은데 맨날 맨날 키워줄 자신이 없어서 사실 못 기르고 있거든요. 버려진 토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자, 당근 먹을래? 너도 좋아해 당근? 여기 넣을게.